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오늘은 입문이니까 제가 굉장히 제너럴한 이야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그 내용을 많이 말씀드릴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 문화비평에 쓸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 정확하게 문화비평을 했던, 문화연구를 했던 이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개념들을 쓰고 있고 어떤 개념을 또 만들어냈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들을 드릴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 이론적인 것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그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입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자료 보시면 앞에 제가 문화비평가라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비평가는 제가 이제 누군가 제한 그 문화비평가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할 때 했던 말이 뭐 금객 같다 뭐 이런 자객 같다 이런 소리를 막 이제 했으면, 사실 뭐좀 자객 같은 데가 있죠. 닌자 같은 데가 이제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생각지도 못한, 그죠? 그런 것을 한다든가. 근데 처음에 저는 이제 문화비평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저는 제가 좋아서 그냥 했어요. 제가 보면은 처음에 문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문학은 또 아닌 것 같았고, 제가 공부를 하러 갔을 때도, 영국에 갔을 때도 제가 처음에 철학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철학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분석 철학을 하고 싶었는데, 뭐한 책을 한몇권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라니까. 뭐 이렇게 분석 철학 하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근데 하여튼 제 개인적 취향은 좀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좀 말장난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이제 솔직한 생각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논리학이라는 이런 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theory가 있어요. 분석 철학에도 보면은 럭 theory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바깥에 에베레스트산이 있는데, 그죠? 에베레스트산이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내가 에베레스트산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무슨 중간에 도약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뭘로 설명하나부터 해가지고, 뭐, 러토나, 러트리 같은 복권에서 이제, 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게. 복권이 되는 놈은 되고 왜안 되는 놈은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사변적인 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그 사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면밀하고 은밀해요. 영어로 좀 precise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은밀한 그런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우리의 사유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느낌상. 그러니까 이 우리면, 항상 저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강박적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우리의 문제로 생각했고 우리의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화연구를 하게 된 건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그게 방법론은 될수 있지만, 그게 일종의 그 학문의 어떤 그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그래서 이제 대륙 철학으로 이제 급순회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있던 코스에서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과, 우리는 별로 안 알려졌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누구냐면 그 바타이, 조르주 바타이, 그리고 이제 롤랑 바르트 이런 사람들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누가 그냥 데리다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데리다나 이제 둘레즈 같은 사람은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읽고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그 모리스 블랑쇼나 이런 사람들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문학과는 좀 다른 차원들, 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걸좀 하게 됐어요. 롤랑 바르트를 읽으면서도 이제 문화연구, 문화비평이라는 거, 롤랑 바르트는 사실 문화비평인데 기하학적 문화비평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냥 베냐민의 결정적이었죠. 베냐민의 어떤 그런 일련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그런 책이 있던 걸 처음 알았거든요. 책이 아니죠, 그게. 이제 그 책으로 완성하지 못한 드래프트입니다, 일종의. 그 수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발굴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저는 아간벤이에요, 아간벤이 발굴한 거예요. 근데 아간벤이 이제 그걸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죠, 그죠? 그 독일어판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또 편집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자체가.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베냐민 선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야간배에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식대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자기가 생각한 바가 뭐냐면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간배에 글이 종종 나오는데, 이제 뭐, 바울의 이제 영향이라든가, 그죠? 그, 베냐민이 이제 그 역사 철학 테지를 쓸 때, 바울의 어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잖아요. 그, 뭐, 아간벤 공부하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있겠지만, 저는 사실 좀, 그, 읽으면서 아간벤의 리딩이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영미권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간벤 굉장히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은밀한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 문헌학적인 뒷받침이 저보다 훨씬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아간벤이.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메시아니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주죠, 아간벤이. 그런 측면 때문에. 근데, 그, anyway,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그때 이제 제가 베냐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베냐민이 보면 철학도 아니고, 문헌 연구도 아니고, 희한한 걸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학도 아니고, 그죠? 이제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른바 British Cultural Study를 이제 접하게 되고, 물론, 이런 베냐민 이런 거를 읽다가 British Cultural Study 읽으면요, 너무나도 경험주의적이라서 하품이 나와요. 특히 레이먼드 윌리엄스 정말 고역입니다. 정말 고역. 그러니까 레이먼드 윌리엄스 진짜 글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험주의적이죠, 그죠? 너무 경험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그 특이성이 어디 나오냐? 그 경험주의적인 데서 오는데 베냐민도 굉장히 경험주의적이지만 베냐민의 경험주의는 사실 다이렉티컬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렉티컬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연역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탁 던지잖아요. 탁 던지면서 이렇게 탁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스키매틱이에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도회적이야. 굉장히 이렇게 도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아케드 프로젝트를 잘 보시면 굉장히 도식적. 베냐민은요 어떻게 글을 쓰냐 그러면 쭉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써요. 요만큼 글을 딱 써요. 그리고 그걸 익스팬딩을 해요. 그걸 쫙 확장시켜. 막 집어넣어 가지고. 문장 하나하나가 베냐민은 뭐야? 벽돌이야. 수고를 고쳐간 걸 보면 문장 사이에 계속 문장 끼워 넣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든 글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도식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절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게 일시적 우연하게 튀어나오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드가의 그림처럼 드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그림은 음악이다 그러거든요. 모든 게 디자인되어 있다 그런단 말이야. 음악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죠? 수학적이란 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베냐민 글들이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뭐, 베냐민 이해가 안 되는 건물이지만 사실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락강 이런 사람들, 락강은 이제 애꿎이는 굉장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락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학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미타남이라고 그러는데 환유적이야. 굉장히.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락강은요, 같은 말을 같이, 같은 말로 말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만년체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막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 개념도 막 다르게 써줘, 그죠? 개념도. 그러니까 세미나를 보세요, 막. 한그 세미나 내에서 동일한 대상을 얼마나 많은 말로 지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돌아버리는 거야, 보면. 프랑스 사람들도 이게 프랑스어가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읽는 사람이 락강 읽는 사람한테 앞에 울고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락강은 이렇게 베냐민식 독해도 좀안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락강 같으면 도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우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때그때 막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분위기가 이제. 락강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꿰어보면 의미의 사슬을 꿰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락강은 이제 하나의 큰 상들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론이거든요. 근데 락강은 흥미로운 게그 락강의 이론은 사실은 서로 충돌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이라고 이제 부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이론의 이론이죠. 반이론의 이론. 그러니까 안타의 세월이에요. 반이론이야. 그 반시스템이야 또. 락강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를 주로 하니까 글을 안 쓰고 세미나를 썼던 이유가 시스템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 그 자체가 진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낙강이죠. 이러면 굉장히 그 앞에 있어. 내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달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비평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문화비평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그런 거야.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역설적이지 못하고 이제 문화비평 배우고 싶죠. 그냥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또 이제 불가능한 시도지만 어쨌든 간에 또 이제 한번 가르쳐 보는 거. 이게 이제 문화비평이 페다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 있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데 보면, 이 시리즈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리즈인데, 어디였나.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얘기에 사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 런스 글로스버, 캐리 랩슨, 파울라 트레칠러, 이런 사람들이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책이에요. 아주 이제 이 컬처 스터디가 전성기 때 만든 책이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매년 이제. 어디서 하냐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이스트 런던 유니버시티에서 합니다. 동런던 유니버시티인데. 그게 보시면 이게 13번째 장이죠. 그 Resisting Differenc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록수라는 사람이 양미 지록 지로 또는 지록수인데 불어를 그럼 지로가 되어버린다. 근데 어쨌든 양미 지록수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Cultural Study가 Pedagogical Practice다라는 말을 적은 이게 중요한 게 Practice라는 말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레이먼드 윌리엄스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일종의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의 그거를 좀 기탄합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컬처 스터디와 에듀케이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이러한 다시 말해 컬처 스터디가 아주 훌륭한 에듀케이션이 있다는 사실이 미국에서는 잊혀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에듀케이션이 되냐 그러면, 너무 많이 보실 필요는 없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 보시면은, cultural study는 매우 중요한데, 누가 이게 중요하면, critical educator, 아주 비판적인, 그러한, 이 비판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critical educator라는 것은 이제, 그냥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육자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굉장히 radical theory of schooling. 그러니까 학교라는, 그죠? 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 radical theory, 학교에 대한 radical theory. 굉장히 중심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만드는 그런 ground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합니다. 토대를 제공한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넘어가죠. 그 final 한 네 가지 정도를 짚는데,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만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합니까? Creating new forms of knowledge.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화평 페다고지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죠? 맨 마지막 쪽에 우리가 할 것이 지식 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새로운 지식 생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새로운 지식 생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화평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냐하면 knowledge power relationship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이 곧 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권력의 관계가 명백하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아는가 또 어떤 것을 안다라고 규정하는가가 사실은 권력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뒤집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holding부터 보세요. holding. 위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보시면, holding these disciplines to be constructed under historical specific circumstances. 이렇게 쭉 나온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러한 discipline, 다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특수한 환경, 이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knowledge와 권력의 관계를 해명하는, 이러한 데서 cultural study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죠? 푸코든 니체든 뭐 이제 브리티시 컬처 스터디든 크리티컬 시어리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뭐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have been surpassed the legitimacy of dominant forms of knowledge. 그러니까 아주
이러한 그 dominant forms of legitimacy를 뭘 했어요, 그러니까? 응? In doubt. 그런 것을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적인 knowledge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culture study는 뭐야?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토대, 그 상식의 토대를 의심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더걸스는 아름다워 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래.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넌 뭔데 너네 뭐 아니라고 그러냐? 넌 뭐, 여자 같으면, 여학생 같으면은 뭐, 이럴 거 아니야? 넌뭐 질투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그죠? 또 뭐, 남학생들 같으면 너는 뭐 취향이 이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라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나 아닌 이유를. 이거예요. 그때 아닌 이유를 설명하면 뭐가, 그게 knowledge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화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더걸스 아름다워 그러면 땡이죠. 그러면 더 이상 뭐, 그거 뭐, 누구 아름다운 이야기 병행해봤자 그거는 문화평이 안 돼요, 그게. 그죠? 그건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쓰는 그냥 기사죠, 그죠? 근데 문화평은 거기에 대해서 critical. 일종의 글의를 만든단 말이야. 전혀 다른 지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합의된 지식과는 다른 지식.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사이코널리틱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막시스트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짬뽕을 내가 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자기 마음. 자기 나름대로 컬처 스터디 핵심은 뭐죠? 이론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컬처 스터디는요,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시면 아는데, 이론을 가지고 컬처 스터디 못해요. 왜 못합니까? 나중에 보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컬처의 피노미나를 가져오고 있잖아, 자기가. 이것이 문화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락강의 주의상식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현상을 가져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아니죠. 뭡니까? 문화현상 속에서 뭐죠? 그런 이론적 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되겠구나. 이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상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게 가장 잘 설명이 되니까 주의상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읽기에 재미, 사유라는 건 사실 또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냐민이 하는 말이란 말이야. 응?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베냐민은 너무 인간 낙관했지. 그러니까 베냐민은 냉소주의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 인간이 알맹이에 대한 거부를 할 거라고 베냐민은 생각 안 했죠. 베냐민은 알맹이에 대한 낙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멋진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출판된 모든 것은 야망과 싸운 기념비다. 이런 말 한단 말이야. 무슨 개뿔 그런 게 가능한 이야기야, 그게 요즘에? 택도한 소리지? 그러니까 베냐민이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지. 베냐민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사람이. 여담인데 베냐민이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수용된 적 있죠. 그때 그거 됐을 때. 이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파리에 수용됐는데 거기에서도 베냐민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잡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지식인들을 모아가, 야, 우리 잡지를 해보자. 이런 화나요.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끌고 있는 거야. 굉장히 웃기죠. 결국 스탈린이가 증언을 한 거야, 이게. 황당한 이런 사람이죠, 보니까. 사실 말하면, 쓰는 것 이외에는 생각,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생의 무능력자야, 쉽게 말하면. 모차르트처럼. 아무것도 할줄 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 베냐민은 사실 굉장히 잘산 집에 태어났어요. 잘산 집에. 자기 가족들을 스나비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물적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속물적인 어떤 그런 데서 탈출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든요. 저하고는 반대죠. 저는 우리 집은 프레타리아인데 저는 프레타리아 현실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그분은 이제 부르주아의 현실을 읽기 위해서 베냐민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그것도 이제 재밌잖아. 우리나라 프레타리아가 속물적인데 그게 부르주아가 속물적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culture study나 culture criticism이라는 것은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론적 계기를 발견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죠? 그래서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관찰이 주어져야 돼요, 관찰. 관찰. 자, 그래서 culture study, culture criticism은 뭐예요? 경험주의적인 데가 경험주의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일정하게 경험주의적이란 말이야. 확실히 이제 영미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뭐 영미적 시스템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우리는 프랑스식 시스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독일식 시스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괴로웠어요. 80년대는 이걸 막 싸웠죠. 이두 개의 시스템에서 막 싸우다가,
사민주의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뭐야? 유럽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 뭐였죠? 유럽식 시스템을 따르자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성장 위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은 뭐였어요? 영미식 시스템을 따르자는 사람들. 누가 이겼어요? 영미식 시스템이 이긴 거야. 이명박 정권의 출현은요, 바로 그거를 말해요. 영미식 시스템이 이긴 거죠. 사민주의를 못 가는 거야, 이제. 사민주의 어떻게 할 거야. 왜? 유럽도 포기하고 있는 사민주의인데.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민주의를 만들지 말라는 법에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민주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사회주의의 열망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파트적 열망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화된 사회주의적 열망이거든, 이게. 아파트가. 이번에 눈 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주공 아파트인데 가보면은, 시흥 아파트인데 가보세요. 저는 탁 가면, 야, 동독이구나, 동독. 옛날에 동독 처음 갔을 때 그 동독. 이야, 이거는 뭐 10년 전에 동독이잖아.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막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죠? 차이는 뭐야? 그냥 크수, 이제 뭐 몇십억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아주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회주의를 못하죠.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해명이 잘 안 돼. 사회학적 해명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어떤 이론을 다 가져와도 해명이 잘 안 돼요. 유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내가 볼 땐 정신분석이에요, 그게. 왜냐, 주체는 사실? 주체라는 것은 사실은 뭐야? 퍼포머티브 하기 때문에 주체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형식은 사실 근대화가 만들어낸 어떤 욕망의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 문화 구조,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분석을 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락강주의나 이런 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락강을 뭐 전포 지지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론이 짬뽕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문화비평가지. 예? 저는 이론이라는 것이 사실 이론적 계기는 현실에 재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절대 뭐 이론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락강주의랑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락강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락강주의라 부르는 거예요. 락강주의라는 건 사실 특정한 이론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락강은 또 그런 이론이 없어요, 사실은. 락강 이론이라 그러는데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상징계, 상상계, 뭐 실체계, 이론인가? 뭐 이론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야, 그러니까. 그냥 practical라는 term이죠. 일종의 실천을 위한 일종의 용어로 사용되는 거지. 거기에 끼워 맞춰서 반드시 실제계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걸 락강이 준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실제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개념을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락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락강을 열심히 읽어봤죠. 그게 개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을 하는데 정의를 안 해놨어. 그지? 얘는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서 락강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대적 학문 체계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그럼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읽어봤는데 아쉽게도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원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르니즈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아는 것이 뭐하고 파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문제를 항상 건드릴 수밖에 없죠. 건드릴 수밖에.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컬처 스터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우파들이 맨 처음에 이런 걸 만들다가 보수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좌파 넘어오게 되는데 이 좌파로 넘어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루카치입니다. 루카치, 겨루 루카치 같은 사람이 이제 헤겔을 이른바 문화 연구에 굉장히 이제 원용을 하죠. 그래서 루카치가 만들어낸 멋진 말이 바로 형식은 내용의 논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형식은 내용의 논리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내용의 논리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그 이전까지 형식주의적 태도는 어떤 거였어요? 매튜 아놀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이게 우파의 문화비평이에요. 우파. 여러분 복불시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되죠. 그죠? 우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정신도 이만큼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우파담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좌파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파담론을 많이 쓰시죠, 그죠? 이것도 좀 황당한데. 물론 뭐 이제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쌍뚱맞은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립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100분 토론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우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는 좌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아니다. 좌파 우파를 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득이 되는 건 아니다.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서양에 간다면, 이제, 좌파의 이야기는 아니죠.
좌파 얘기는 그 불일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불일치여서 뭔가 읽어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형식과 내용의 어떤 그 일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루카치는 뭐냐,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이. form이라고 부르는. 이 form이 뭐죠? form. 히라브는 포르마죠, 포르마. 포르마인데, 플라톤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죠? 포르마, form. 모든 사물의 어떤 그 근본적인 구조 같은 거죠. form이라는 게.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체계 같은 근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걸 form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프랑스로 건너면 structure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훨씬 더 materialistic한 개념으로. 응? 유물론적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form과 그러면 structure는 뭐가 다를까요? 물론 뭐 은밀하게 그걸 구분하고 뭐 이걸 논의하고 이런 사람도 없는데 뭐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간벤이 예? life form, life form이라 그러지, 그죠? 라이프 스트럭처라고 말을 쓰지 않죠, 그죠? 아간벤이, 그죠? form이라고 말을 써요, 그죠? 아간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적, 사실은 그 포스트 담론 이후에 철학자들은 대체로 다 뭡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개념을 가져와요. 랑시에르도 그렇고,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심플한 개념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포스트 담론들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념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 담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옵니다. 이걸 누가 해서 하이데거가 했잖아요. 하이데거도 그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차근차근 밟아오거든요. 존재가 뭘 의미했고, 이렇게 막 밟아오는데, 그런 것을 비슷하게 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고전을 읽어라 이런 말들이 그런 건데, 사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웃기는 게, 이제 그 현대에 대한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고전을 읽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아, 이것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고전으로 가보면 그냥 뭐, 가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신화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아리스토텔레 최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지금 구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항상 현실의 문제. 를 해명하기 위해서 고전을 끌고 올 수밖에 없죠. 그게 고전을 읽는다는 의미예요. 고전은 항상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부정했던 것이 뭐예요? 이런 고전을 부정했던 것이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누가 모더니즘의 선구자입니까? 응? 헤겔? 헤겔은 자기가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생각은 안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정확하면 헤겔은 마지막 철학자죠. 헤겔은 다가오는 시대의 첫 번째 철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고전주의의 마지막 철학자가 되어버리죠,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사에서 어떻게 보면 헤겔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게 서구 문명의 대단히 위대한 작건이죠. 응? 서구는 헤겔을 낳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가 볼 때는 할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못 만드는 거고, 동양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 성공한 사람이 보들레르죠, 보들레르. 샤를르 보들레르예요. 샤를르 보들레르가 모더니즘의 선구자죠. 모더니즘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모더니티란 말을 맨 처음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 모더니티란 말을 맨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더니티란 말을 맨 처음 만듭니다. 근대성, 좀 현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모더니티란, 물론 모던이란 말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뭐 렌상스 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또 이런 개념의 문제적 어떤 개념으로 만든 사람 보들레르. 어디서 만듭니까? 현대 생활에, 그죠? 화가. 현대적 삶의 화가들, 근대적 삶의 화가들이라는 그 책에서 하죠. 그 팜플렛인데. 이제 거기에서 보들레르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는 고전을 다 그리스 로마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일상에서, 이 프레전스에서 뭐야? 이 일상을 고전화하는 것이 고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상파가 나오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림이라든가, 그 전에 예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건 뭐죠? 그 고전을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 고전을 얼마나 잘 반복해서 보여주는가. 그죠? 그 고전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보들레르는 뭐라 그래? 그거는 고전이 아니야. 그 정신을 그대로 갖고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을 담아서 표현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고전적인 어떤 논리, 다시 말해 보편적 언어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들레 생각이었어요. 굉장하죠, 이게. 굉장한 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 미학이에요. 또는 제가 하면 현대 그 어떤 근대적 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컬처 스타디도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 다시 말하면 컬처 스타디가 영국에서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생길 때 영국에서는 뭐가 들어옵니까? 이론이라는 게 들어오죠. 이때 이론이라는 것은 알티스트가 말하는 그 이론을 말해요. 대문자 세어리. 그죠? 대문자 세어리는 보편 이론을 말합니다. 보편 이론. 그것을 알티스트는 과학이라고 불렀고, 그 과학을 알티스트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막스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막스의 과학적 막스주의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알티스트가 그때 한 게 뭐죠? 전기 막스와 후기 막스를 갈라가지고 자본론을 썼던 막스와 자본론 쓰기 전에 막스를 가릅니다. 그 인간주의적인 막스를 가르면서 알티스트는 자기도 읽지도 않은 루카치를 열심히 까요. 응? 아직도 논란이죠. 알티스트가 루카치를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가지고 설마 안 읽었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루카치가 그렇게 이렇게 맞아 죽을 만큼 나쁜 짓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때가 문제야. 그때가 그죠? 60년대잖아. 50년대예요. 그때는 루카치는 뭐죠? 이미 인간주의적 막스주의를 벗어나고 있었어야 돼요. 루카치가. 60년대 루카치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때 후기 루카치인데 그때 보면 리얼리즘론에 대한 역사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나중에 보면은 그때 1년에 했던 그 작업들을 루카치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스탈린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기가 뭐 이렇게 거의 가택연금이 당했죠,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한 줄도 안 쓴다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강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못하게 돼요, 루카치가. 그때. 왜냐면, 그때 이제 헝가리 혁명을 지지하는 바람에. 그때 루카치가 뭘 합니까? 장르 비평을 한단 말이에요. 소설론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시대의 밀리즘 이런 걸 막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리즘을 막 쓰는 거예요, 그때. 소설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임슨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루카치는 자기의 정치적인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게 제기될 때 루카치는 뭐냐? 책상에 앉아서 소설 비평을 했던 거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80년대 이런 이야기 했다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너는 기회주의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루카치의 논리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루카치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계급투쟁이 담겨 있는 거야. 우리는, 루카치는 철저한 막스주의자죠. 왜냐? 막스주의 핵심은 뭐예요? empirically, 다시 말해 경험적으로 총체성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인이 절대 세계를 인지할 수 없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적 주체가 절대, 그럼 뭐가 필요해? 루카치한테는. 그래서 루카치가 나온 게 뭐죠? 계급의식이 필요하죠. 그죠? 그 계급의식이 뭐예요? 당이야, 그때는. 그, 역사와 계급의식을 쓸 때는 당. 그게 레닌의 당이죠. 그게 레닌의 당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루카치를 뭐 굉장히 뭐 막스주의에 뭐 이런 거라고 막 생각하는데 저는 그 역사 계급식을 지금 다시 몇몇 읽어보면 그것이 당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계급식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루카치는 그 계급식을 뭐냐면 집단적 주체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독해를 해낼 게 많죠. 다시 말해 루카치가 중요했던 것은 그 집단적 주체, 이거를 뭐 레그리식으로 부른다 다중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에? 랑시르 식으로 본다면, 목음론자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음론자들의, 그, 목수의 주장이 되는 거죠, 이런 주체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루카치는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시스템에서, 그죠? 가장 소외된 자들, 그죠? 자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시스템을 가장 잘 토탈라이징 할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잘 총체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디스 버틀러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 말이 뭐야? 응? 가장 헐벗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가장 그 시스템의 법을 체현하고 있다는 거지. 그 법의 충실한 대변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카치가 살았을 때는 계급운동이 있을 때잖아요, 그죠? 계급운동이 있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죠? 현실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랬을 때 루카츠의 계급의식 논 자체는 뭐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틀렸지만 루카츠가 계급의식을 이야기하는 그 형식적 측면, 형식의 논리는 뭐죠? 맞다는 거지. 그럼 루카츠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야. 그게 루카츠의 리얼리즘 논이에요. 내용은 틀릴 수 있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발자크, 발작. 내용은 틀릴 수 있죠. 왕랑파, 틀렸잖아요. 하지만 그 발작의 리얼리즘은 어떻다는 거야?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그 형식은 대단히 위대하다는 거지. 왜? 무엇 때문에? 리얼리티에 대한 태도가 정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발작은 자기는 왕당파였지만 어땠다는 거야? 자기의 그 형식의 논리, 다시 말하면 형식이 자기한테 부과하는 그 리얼리티에 대한 어떤 묘사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게 자기의 그 정치적 견해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루카츠가 얼마나 위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잖아요, 이게. 이건 이제, 이거를, 이, 약간은 뭐라 부르는 거야? 무의식이라 부르는 거야, 이걸. 무의식이라 부르는 거고, 걔는 뭐라 불러? 해결은, 이성의 간지라 부르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죠? 해결은 도덕 활성제 황당한 걸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게 구현이 개인에게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성이 올바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의문이 생기잖아. 이성이 왜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해결을 그렇게 설명했다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막 설명하는 거야. 다시 말해 부조리함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런 이론적 태도. 그 이론이 들어가서 문화연구를 만들고 합니다. 그럼 이론이 왜 들어갑니까? 영국에. 왜 문화연구에는 이론이 필요하냐? 영국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험주의적인 나라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 레이먼드 윌리엄스 때만 해도 굉장히 경험주의에 갇혀 있었어요. 문화연구가. 문화연구가. 그렇다 보니까 이 문화연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주의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화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주의라든 인간주의를 극복 못해요. 윌리엄스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체리 글튼 같은 사람이 왜 그것을 이론을 가져가냐면 이제 과학주의라는 어떤 태도들, 탈개인이라는 거, 탈인간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폼이라는 말이 뭘로 대체됩니까? 이제 스트럭처라는 말로 막 대체된단 말이지. 그러면 수업자 말이 훨씬 더 이론적인 개념이라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느낌 온단 말이에요. 그죠? 훨씬 더 구조적이잖아. 구조라는 말이 훨씬 더 어떻게 보여? 좀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어떻단 게 좀 행위사학적인 용어죠. 근데 수업자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다시 원래의 질문 돌아간다면. 수업자는 훨씬 더 머티리얼리스틱해요. 그러니까. 훨씬 유물론적이죠. 물질적인, 물질주의적이에요. 왜요? 수업자가 말하는 그 수업자는 뭐죠? 랭귀지를 말하기 때문에. 랭귀지. 랑겐 바로 상관관계. 수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코드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이 수업자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치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나간 집에 앉아있는 때 같은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베냐민 언급을 하는데. 그러한 그, 잔여물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그, 거기에서 중요한 이제 스트럭처가 바로 랭귀지에 이 베이스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그,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이라면. 그래서 폼은 훨씬 거기에 비한다면 조금 더 이제 포괄적 개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훨씬 그, 메서드라든가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는 텍스트의 어떤 그런 교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된 게 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카치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루카치 이론이 아까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루카치는 뭘 구분을 못했냐 그러면 일종의 메소드로지로서의 폼과 그죠? 일종의 세계관으로서의 폼, 다시 말하면 리얼리즘이라는 것을 메소드로지도 되고 이게 리얼리즘도 되잖아요. 일종의 기교도 되고 세계관도 되는데 루카치에게는 사실 이 두 개가 혼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제 비평을 할 때는 루카치가 사실 좀 헷갈리네요. 막 저지멘트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종의 판단을 막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오류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프카에 대한 판단 같은 거 나중에 보면 번복하고 그죠.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이 처음에 욕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옹호하고 막 그렇게 막 바뀝니다. 그런,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루카치가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을 혼용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루카치에게 리얼리즘은 제가 볼 때는 세계관에 가까워요. 세계관에. 근데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독일어나 별탄 상황이죠. 그러니까 월드뷰를 말해요. 월드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오칸티아니즘인데 신칸트주의적 개념이에요. 일종의 그 세, 이 시대 정신 같은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그러니까,
니오칸티안이즘이 뭐냐 그러면 헤겔주의와 칸티안이즘을 결합해가지고 헤겔적 관점에서 칸트를 잃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폼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예술 형식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게 개념 아니에요. 그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그쪽에도 이론과 개념 많아요. 네오칸티안이즘 이런 거 넓게 본다면 굉장히 넓게 본다면 포스트 담론이라는 거, 심지어 라칸까지도 네오칸티안이즘 영향을 받았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이데거가 네오칸티안이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또 그 하이데거 전공하는 사람이 화내겠죠 보니까 네오칸티안이즘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하이데거가 좀 영향을 받은 거지 비판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하이데거가 네오칸티안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오칸티안이즘과 하이데거가 싸우면서 자기 이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영향을 또 하이데거 영향을 또 라칸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신분석적인 그런 담론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네오칸티안이즘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 측면에서 크게 굉장히 넓게 본다면 유럽 사상들을 흐르는 큰 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맥들이 그게 이제 칸트와 헤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그, 형식주의, 매너리즘과 이제 그, 뭐야,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상주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형식과 이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하튼,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론이 문화연구에 도입되는 이유는 바로 현실에 있는 경험주의적인 내용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어떤 지식을 구성해내기 위해서, 왜냐면 경험주의적으로, 그,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지식 체계를 허물어뜨릴 수는 있지만 새로운 어떤 알매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세바티컬라는 관점들, 이론적 관점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종합해내고 통합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가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야기되는데 그런 것들은 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 구체적인 이론적인 과정들을 짚어보면서 우리들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스튜어트 홀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하죠. 스튜어트 홀은 이른바 그, 바깥에서 온, 그죠? 이른바 커먼웰스에서 온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탈식민적 지식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막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류 막시즘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주류 막시즘과 또 그렇다고 해서 이쪽 자유주의에 통할 수도 없고, 이런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게 또 문화연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연구가 결론적으로 어정쩡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그죠? 어디에도 끼울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이너 리그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루카치가 말했던 계급의식과도 관계가 있죠. 그 시스템을 소외된 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그러니까, 이게 루카 그 문화 비평은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체계화되면 제가 이제 문화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 문화 연구에 분명히 메소로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연구 주제라든가 이런 것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게 있다면 문화 비평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프랙티컬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그 실천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문화 비평의 최고 어떤 건 바로 제가 이야기 좀 롤랑 바르트예요. 현대 신화 미솔로지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롤랑 바르트는 현대, 신화라는 것 자체가 롤랑 바르트는 현대죠, 현대. 현대에 만들어진 신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호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원래 롤랑 바르트는 구조주의자였다가 기호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기호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 기호주의적인 어떤 관점,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그 문화표현을 한 것 중에 진짜 최고의 글들이 현대 신화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신문에 실렸던 글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신문 비평이에요. 지금 읽어봐도 뭐 한 우리나라 원고지로 한 15매 정도? 10매에서 15매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글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금 읽어봐도 이렇게 무릎을 치는 그런 글들이 실려있어요. 짧은 짧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워싱 파우더 같은 경우죠. 세제 광고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위생학과 그걸 연결시키잖아요. 그 바르트가 위생학과. 그게 보면 또 이제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푸코는 뭐예요? 현대 문화의 특징이 뭐냐고 해서 모든 걸 시각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시각화. 응?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미드 같은 경우 미드 미국 드라마 CSI
뭐 콜드 케이스. 그죠? 전부 다 뭐예요? 다 시각화해서 보여주잖아. 특히 CSI가 뭘 말해요, 그러니까. CSI가. CSI는 완벽하게 그 포스트 담론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게. 과학적 가능주의로 복귀하는 거죠, 그게. 뭐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죠. 과학이. 과학이 범인도 잡아주고. 이게 CSI가, 이거 원인에 대해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콜드 케이스도 나오고. 그러면, 근데 크리미널 마인드가 약간 좀 다른데, 크리미널 마인드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 이제. 괜히 시니시즘을 체현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CSI라는 게 이런 애들이 개몽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크리미널 마인드는 개몽주의를 좀 포기하죠.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크리미널 마인드가 볼수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할수 있냐, 그러면, CSI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야? 경찰이 아니죠, 그죠? 경찰이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잖아요. 그게 뭐죠? 근대 국가야. 그죠? 미국은 대표적으로 뭐가 없어요? 미국은?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항상.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경찰은 늦게 오잖아. 누가 해결해야 돼? 개인이 해결해야 돼. 심지어 매트릭스조차도, 그죠? 심지어 매트릭스는 도와줄 국가도 아예 없어, 그지?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내재장으로 그냥 내재, 자기 속에서 영웅이 나와가지고 해결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국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인데, 미드는 뭐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드는 국가를 호출해요, 거기서. 끊임없이. 미드는 사실 그 CSI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영화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개인들이 전부 다 뭐죠? 개인이에요. 무슨 집단을 해가 뭐 이렇게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게 뭐죠? 완벽한 개인들이 모인 팀워크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국가를 상징하죠. 그래, 그 국가, 근대 국가의 핵심이 뭐야? 과학과, 뭐니까? 그, 경찰이었잖아요. 이두 가지였단 말이야. 이두 가지 딱 나와. 그래서 근대적 주체를 위모하는 드라마죠, 그게.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 이 유연한 자본주의가 우리를 압박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잖아. CSI든 콜드 케이스든 크리미널 마인드 반드시 나오죠. 뭐가 가족이 나오잖아요. 가족이. 그죠? 가족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가족이 나올까? 미국에서. 응? 그렇죠. 미국은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콜드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야 이렇게 그 자폐증 애를 키우는 양부모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야. 근데 양부모가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얘를 키워요. 얘가 학교를 적응을 못해가지고 얘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보험 사기극을 벌이다가 실패해요. 그 쪽발 차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버몬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다른 동네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한그 전날에 시체로 발견된 거, 총 맞고 죽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밝혀내는 게, 그러니까 콜드 케이스가 뭐냐면 미제 사건을 푸는 거야, 항상. 몇 년 전에 풀리지 않았던 남아있던 미제 사건을 과학적인 추리와 이걸 통해서 풀어내는 거거든. 근데 이제 말이 과학이지, 과학이 아니죠, 그냥 이제 다 이제 허구지만 사람들이 그런 데서 했던 그런 걸 얻는 건데. 그래서 그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푸는데 어떻게 되냐,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게 그 애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이제 친누나도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양누나야. 근데 이 누나가 너무 또 극진히 좋아하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모든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누나인데, 얘의 남자친구가 죽인 거야. 양부모를. 누나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왜? 버몬트로 떠나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잃을까봐. 죽였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버몬트 가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뭐 대전 가서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미국은 버몬트로 가버리면 못 만나요. 왜? 거리가 비행기를 타고 7, 8시간 가야 되는데. 저 영국에 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민 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죠? 유연적 자본주의가 될수록 미국은 뭐가 무너지는 거야? 가정이 무너져요. 걔도 보면 자기 가족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 여자친구의 가족이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던 애예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시. 얘는. 그걸 못 참았다는 거지. 굉장히 이렇게 프로이트적인 어떤 그런
보여주신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그게 뭐죠? 미국적 정서라는 거야. 미국은 그렇게 이제 대단히 땅덩어리 크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그럼 한 시간에 먹는데, 뭐, 그지? 우리나라는 통하지 않는 영화지. 그런 식의 그 케이스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콜드 케이스든 뭐든 다 뭐예요? 이게 다 어디하고 막, 이거, 이 장르가 동일하게 기원적 장르가 있죠. 이런 미드 드라마, CSI라든가 이런 그 범죄수사 드라마의 기원적 장르가 있어요. 어디죠? 셜록 홈즈잖아. 그래서 셜록 홈즈가 다시 나온 거야. 리바이벌 된 거야. 이번에는 이제 그 막 이렇게 액션 배우로 내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쓰게 된 이유가 뭐야? 코난 도일은 사실 그 셜록 홈즈 자체는 국가를 부정하는 거죠. 그게 사실 헐리우드 영화의 그거야 보니까. 이 셜록 홈즈가 어떤 거야? 경찰이 실패해요. 그거를.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그 때문에 잭 더 리퍼 사건을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 잭 더 리퍼 사건을 해결을 못 하는 바람에 경찰의 불신을 받게 돼요. 그죠? 연쇄 살인범을 못 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코난 도일이 탐정 소설을 써요 보니까. 내 같으면 잡는다 이러면서 이제 쓰는 거야 보니까. 그렇게 셜록 홈즈는 캐릭터를 만들고 왓슨이라는 이제 자기 친구의 내 친구한테 이런 친구야. 왓슨이 이제 셜록 그 코난 도일이죠. 내 친구하는 이런 애가 있어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거야. 이 사설 탐정이야. 경찰이 안 해요, 그죠? 이 구조가 뭐야? 할리우드 영화 구조를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이 범죄수사 드라마, 지금 미드 범죄수사 드라마는 이것이 정확하게 뒤집어져 있죠. 경찰이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굉장히 이 미드가 제가 얘기하신 이 범죄수사 드라마가 나오게 된 게 굉장히 징후적인 거예요, 이게. 엑스파일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엑스파일하고. 엑스파일은 음모이론이잖아요. 엑스파일은 항상 국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CSI나 이런 데 넘어오게 되면 코드가 바뀌죠.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사라져요. 뭐가 나타납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생겨요. 시각화. 그래서 보면, 뭐야. 그러니까 항상, CSI는 뭐야? 재밌잖아. CSI는 뭐가 목적이에요?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 범인이 누군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범인은 이미 처음부터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얘가 범인을 어떻게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드라마예요. 재구성하는 드라마, CSI가. 탐정 드라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반대로 돼 있어. 코난도 이래 셜록 홈즈 반대로 돼 있는 거야. 범인이 뭐냐면 잡혀요. 그리고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 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야. 도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보여줘. 그 스펀지죠, 스펀지. 응? 이게 뭐야? 자기 개발의 논리란 말이야. 자기 개발의. 자기 개발적 지식이죠. 드라마를 보고 나는, 과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드라마가 지식을 주는 드라마. 컨셉으로 바뀐 거야.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의사 드라마들 많았잖아요, 의사 드라마들.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의학 지식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어? 근데 미국에 요즘 의학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용어를 우리가 배워요. 굉장히 많은 용어를. 심지어 밑에 자막까지 나와요, 그죠? 자막까지. 하얀 그 탑도 보면 밑에 자막이 다 나오고 막 그래.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건 물론 흉내를 내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얻게 돼, 그 드라마를 보더라고. 다시 말하면, 그냥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는 거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본다는 거야. 항상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해요, 사람들이. 자, 이게 뭐죠? 내가 부를 때 이런 사람들 자기 개발적 주체라 불러요. self-disciplined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대중교육의 결과물이죠. 대중교육의 결과물들.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문화현상들은 내가 볼 때는 이러한 대중교육과 인터넷의 결과물이죠. 인터넷이 또 거대한 학교으로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합의된 지식들을 양산해내는데 굉장히 뛰어난 역할들을 하죠. 그죠? 네이버 지식인들 이런 것들. 제가 얼마나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외국 사이트를 안 찾아요. 네이버에 쳐봐요. 네이버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이제 그 트리밴드룸이라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인도 도시에 컨퍼런스 발표를 하러 제가 갔었거든.
아무 사고가 안 나. 드벤드룸 찾아봤자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게 다야,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가야 되면 그거 안 나와요, 그게. 근데 네이버에 딱 치니까 나오는 거야. 몰디브를 가는데 드벤드룸을 거쳐서 갔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제가 이제 켈런에 올리려면 또 발표하러 갔었는데, 블레즈 컨퍼런스에서 갔었는데, 켈런,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서 켈런으로 가야 되는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아무리 들어가서 지역 로컬을 검색해봤자 자세히 안 나가 안 나와. 네이버에 딱 치니까 몇 번 출구로 나오셔서 몇 대에 가시면 중앙역으로 가는 버스를 그 열차를 타실 수 있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안내처럼 나와버리는 거야. 그거 딱 인쇄가 타고 갔죠.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대중들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서를 안 본다는 거야. 여행기를 안 봐요, 이제, 여행기를. 우리 진중근 선생님이 여행기 써서 돈을 벌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한비아는 여행기가 아니에요, 그게. 한비아가. 한비아가 무슨 여행기입니까, 그게. 자기 개발서예요, 그게. 자기 개발서. 그래서 여행 전문가들이 보면 한비아 책은 다 쿨한 거야. 근데 왜 많이 팔려요? 왜 많이? 왜 많이 팔려요? 자기 개발서니까. 자기 개발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줘. 근데 이 지식이 뭐죠? 무슨 토막 지식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알매 구조를 구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식이야. 그죠? 이거를 건드리는 게 뭐야? 정치적인 거란 말이야. 이걸 건드리는 게. 그래서 문화비평은 항상 정치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죠. 이 알매 문제를 건드리니까. 아니, 윙박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과 이야기하게 되면 뭘 건드리게 되는 거야? 윙박이 나쁜 사람인가? 백날을 이렇게 그 증명해봐도 증명이 안 되죠. 어떻게 증명하고, 이명박이 나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증명 못해요, 그걸. 그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알매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구조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명박은 악마야, 이명박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구조도 함께 욕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대표적인 논리가 뭐가 있어? 이명박은 독재 정권이야. 그래서 다음에 정권을 바꿔야 돼.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독재 정권이 어떻게 정권을 바꿔요. 타도해야지. 독재 정권 선거를 안 하잖아. 민주주의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명박 독재 정권인데 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 시민들이 바꿔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러한 모순이 뭐야. 이게 지금 정치적 당면이라고 유통되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죠? 이게 이명박이 4대강 사업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을 만들어줄 거라는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비슷한 논리 구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문화비평은 뭐죠? 이러한 논리 구조, 이런 그 이중적 논리 구조를 항상 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합의된 그 지식 체계를 계속 건드리게 돼요. 그리고 좌우파의 대립이라든가, 그죠? 좌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합의된 그런 정책 담론을 건드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론이 가능한 어떤 토대 자체를 뭐예요? 허물뜨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다 욕을 터는 건, 그래서 끼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스튜어트 홀의 글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은 보면 대처를 엄청 찬양하는 것 같아요. 계속 대처를 막 찬양하고 있어요, 보니까. 대처를. 막을 대처를. 근데 사실 그게 뭐냐. 대처리즘이 왜 성공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건 뭐예요? 대처리즘의 기반을 허물면서 또 그 대처리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좌파의 담론도 막 허물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튜어 소리 재밌는 말 하죠. 막 그러잖아요. 영국에서 우파들에게 가장 큰 적은 좌파가 아니라 대처였다. 그런 말 말한단 말이야. 그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이유가. 가장 심각한 그 개혁. 이 좌파도 우파들에게 강제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 개혁들을 대처들이 해요, 대처가. 그런 것들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 홀의 내전 명작이 우파들이 좌파가 할 일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제가 얘기했잖아. 통합적 인문계, 우파가 먼저 주장하고 있죠, 지금. 그죠? 심지어는 88만의 세대조차도 흡수해버려요. 어떻게? 자기 개발수로. 그죠? 그래서 대학생들 88만 세대를 이렇게 세미나를 시키면 뭐라 그래요? 아, 정말 현실 분석은 뛰어난데 제자들이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88만 원 이상 더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 자기 개발서라는, 자기 개발이라는 그 담론의 구조 내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비평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짱돌을 들자, 이게 아니라, 왜 짱돌을 들지 않는가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천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땐 가장 실천적일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은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결심할 수 있는 구조, 사람을 왜 결심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결심하게 만드는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정책. 그래서 그게 가장 이 충돌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여기라는 거야. 문화비평은 대중문화라고 보는 거죠. 왜? 대중문화라는 것이 대중이 생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중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대중이 스스로 생산하는 거야. 특히 한국처럼 대중이 대중문화의 그 판도를 좌우하는 이런 곳에서는 더욱더 대중문화가 어떻다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우리는 클래식이나 고급 문화조차도 대중문화 속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카데미즘이 우리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교수조차도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의사들조차도,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서 사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자기개발적 주체인데, 이 자기개발적 주체는 어떤 주체냐면 바로 냉소적 주체죠. 현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비코가 비판했던 그러한 식의 어떤 과학적 주체, CSI라든가 cold case를 보면서 어떠한 그 자기의 정체성들을 확인하는 그런 주체들이죠. 이 주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이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주체들을 가끔씩 좋아하죠. 우리들 내 안에서. 주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정의하는 주체라는 건 굉장히 낙강주의적 주체를 말해요. 주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충동으로 구성되는 주체들이죠. 충동으로 구성. 그러니까 주체라는 건 윤리적 주체이기 때문에, 그 충동을 잠깐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게 주체예요. 여러 충동이 막 있는데, 그 충동을 잠깐 딱 통합시키는, 그게 주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학교 가서 교단에 올라가면 딴 말하고, 이렇게 친구 만나면 다른 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는, 야, 그래,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뒤에 가서 뒷담화 막 까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주체가 여러 개라서 그런 거야. 그때그때 달라요, 주체는. 이건 구성적 주체는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주체죠, 지금. 구조적 주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단해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 이러한 부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같이 가면서도 그 틈들을 벌려내는 것들이 문화비평의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김수현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에서 중간계급의 어떤 욕망들을 읽어내고, 중간계급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탁월한 문화비평적인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큰 관점에서, 문화라는 전체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베냐민이든 아도르노든 막스든 루카치든 그죠? 또 라캉이든 전부 다 큰 구조 내에서 큰 틀 내에서 그것을 보는, 그것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인 문제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것은 또 아까 말했지만 새로운 알을 구성하는, 그죠? 그 알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체를,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들을 만드는, 그 생각하도록 하죠. 새로운 어떤 그런 에피스테메나 이런 것도 던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 문화의 편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요? 크리티시즘이에요. 그게 비평이에요. 그래서 비평가는 사실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것을 갖고 해야지 비평가가. 그죠? 합의된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면 합의된 모든 것들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플렉스블 해야 되죠. 유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항상 우리는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비평가는 항상 또 유연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즐거움이라는 게 들어간다. 글 쓰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건 왜? 새로운 것을 항상 만들어내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드린 말. 그래서 정치적인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것은 즐거움을 주죠. 그죠?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밥을 먹으면 내일 라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라면만 쭉쭉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남은 기간 동안에 쭉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보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내비두게 되면은 이제 헌법적인 국가의 구조 이런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적자생존이나 정부라고 막 가중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국가 정책이다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문화비평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화비평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알매 구조도 있구나, 이런 알매 범주도 가능하구나 알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유를 던져주는 역할에서 저는 좋게 한다 봐요. 문화평이 뭐 나서가지고 막 감나라 떡나라 그러고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이러고 있으면 문화평이 아니죠. 그죠? 문화평은 진짜 그 알매 범주를, 새로운 알매 범주를 만드는, 근데 그 알매 범주가 제가 이제 합의되어 있다는 것은 대중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중들이 왜 재글이 어렵다 그러냐면 내가 뭐 이론적인 걸 쓰고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일부러 쓰는 것도 있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도발이야, 도발. 도발하는 거지만,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찾아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근데 그거를 그냥 비틀어주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꼽을 때 몇 가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하는 비평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명박인가, 왜 하필 이명박인가 그런 글들은 제가 굉장히 잘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경향신문에서 저한테 청탁이 왔었는데. 그 정치부 기자가 그러는 거야. 도저히 해명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문화평가인 선생님이 한번 써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써가지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상한 대선이라는 유효창에 대한 글을 썼잖아요 제가. 그리고 두 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회자됐어요 그 글이 정치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문학은 정치가 기존의 정치공학으로 해명이 잘 안 되는 구조를 문화평가인이 밝혀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좋았다고 생각들고 그 글 두 개가. 그래도 그런 시기로 성공하는 글들도 있죠. 근데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글들도 있고, 찾아보면 이제. 뭐, 그거는 뭐, 문화평은 어쩔 수 없어요. 100개를 쓰면은 거기서 반타작만 해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 문화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런 사유를 던져주는 것들. 그게 뭐냐, 그럼 사실은 사유를 던져준다는 것이 마치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화평은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어주는 거라고 했죠. 틀어주면, 사유는 대중들 스스로 가죠. 자기 개발적 주체들은 알매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 알미라는 것이 어떤 알미냐 그러면 합의된 알미에 대한 알미죠. 의지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남들이 뭐죠? 알고 있는 것들을 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개발적 주체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문학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사람들이. 근데 공부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딱 자신 나 진짜 수능 점수 몇 점인데 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의대 다니시는 분들, 의대 다니신 분들, 가장 그저 가서 강의하면 저 절대 의대 다니신 분들이에요. 의사들, 제일 말이 안 먹히죠. 푸커가 이제 열받을 만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푸커가. 명백하게 말하자면 인문학이나 이런 것도 뭐죠? 트레이닝이에요, 일종의.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는 게 적성의 문제죠. 적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두 문화, 이게 과연 가능한 양이냐.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학, 이 다룰 문제와 인문학이 다룰 문제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리고 바디오가 말했듯이 진리의 공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학이 만드는 진리와 문학이 만드는 진리와 그죠? 예술이 만드는 진리와 철학이 만드는 진리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만드는 절차들, 공정들은 다르지만 그 진리는 같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진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같다는 것이 동일한 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진리들이 다 진리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공가능성인데 이런 공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오직 뭐 생물학으로 통일시키니 자연과학으로 통일시키니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면 자연과학은 추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알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유일하게 이 새로운 알을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디오가 말하듯이 수학이에요. 그게 수학. 마스메릭이에요. 추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는 사실 과학적 진리죠. 그죠? 그러니까 생물학을 하든 세계나 황우석처럼 들어가 맨날 물어서 궁금한 그거나 이렇게
줄기세포나 만들고 있으면 걔가 무슨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노가다지. 제 친구가 그거 해요. 유전자 공학하는 애야. 걔 맨날 그래. 난 무식해. 공부 좀 해야 돼. 이러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왜? 생물학을 몰라, 걔가.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의 최신이론을 몰라요. 왜? 논문을 따로 읽어야 돼.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추상화시키는 것과 지금 실험을 하는 것은 의미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자의 상들 있죠. 과학자는. 그게 정확하게 반영되는 게 뭐 CSI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CSI나 의사 드라마의 특징이 뭐예요? 의학 드라마의 특징이. 그러한 과학적 주체들의 모범들을 보여주는 거거든. 모델들을 항상. 그 SF 영화에 보면 항상 과학자들이 나오잖아. 심지어는 그 판타스틱 4는 뭐야? 아예 그 과학자들이 초인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에 대한 동경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자에 대한 동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진리를 자기가 심지어는 또 굉장히 이렇게 잘 살잖아. 멋있게 살잖아요, 전부 다. 고민하지만 멋있게 다 살고 다 이렇게 모습 그려지잖아. CSI도 보면 경찰들이, 경찰은 정말 과학자지만, 경찰 역할을 하는 과학자지만, 그 과학자들이 뭐야? 멋있게 살잖아요, 거기서.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죠? 그럼 막 세상을 개탄하면서, 그지? 세상을 썩어가고 있어, 막 이러면서 시인의 역할을 막 한단 말이야, 거기서.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측면들이, 과연 이게 그러면 진짜냐? 진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형식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뭔지를 해명하는 것은 무엇이 할 거예요, 그게? 영화 비평이 할 거예요. 무슨 비평이 그걸 할 거야. 그죠? 문화 비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지고. 그런 거죠. 자기개발의 주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되게 좀 생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동진 선생님 책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어디에서 기인한 이야기인가요?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제가 쓴 맥락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그거죠. 푸코한테서 나온 거죠. 푸코에서 그 Birth of Biopolitics 생명정치의 탄생이라는 그 강의록이 있어요. 콜라제드 프랑스에서 했던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푸코가 말년에 이제 주체 해석하기 굉장히 탐닉하게 되거든요. 주체론에 굉장히 탐닉하면서 굉장히 락강하고 비슷해집니다. 그 보폭들이 이제 비슷해지고 저는 락강보다 훨씬 더 성취한 것이 푸코가 많다고 봐요. 말년에 아직 그 개발이 그 이렇게 말해 발굴이 잘 안 됐는데 그 락강에서 명징하지 않은 게 푸코한테 명징해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호모 커넌쿠스라는 말을 해요. 이게 푸코가 경제적 인간이란 말을 합니다. 그걸 또 따로 빼가지고 이제. 나발 같은 사람이 이제 호모 에커넌쿠스라는 책을 또 쓰거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빼가지고. 근데 그때 나오는 말인 자기개발적 주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이제 셀프 디스플린드 된. 그래서 거기에서 푸코가 하는 말이 성현생님 그 영향을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죠. 그게 이제 보면 이제 그 자기개발서 있잖아요. 스티븐 코비의 뭐 7가지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 이런 것들 또는 20대 공부의 미처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항상 미쳐라잖아, 뭐, 미쳐라. 그래서 미치지 않는 사람은 미쳐라라는 건데, 그런 자기 개발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고 보죠, 담론들이. 그게 이제 푸코는 담론 분석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푸코는 사실 담론을 거쳐야지만, 담론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 전부 락강에 비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징계를 거치지 않고는, 주체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푸코도 정신분석을 싫어하고 데리다도 정신분석을 싫어하지만 다 보면은 이거는 부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상징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 주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또는 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담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담론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 이건 다 동일한 말이야. 문화유평도 바로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형식을 분석하고 담론을 분석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형식들 CSI 같은 드라마가 나오게 된 형식들 왜 원더걸스에서 소녀시대로 이행해 가는지 그죠? 이런 것들도 분석해가, 이, 분명히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더걸스 소녀시대 같아. 이러면, 같지 않죠, 명백하게. 두 개가 소비되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되는 방식이 왜 다른지. 이런 것들, 그죠? 이거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식의 분석들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서동희 쌤하고 저하고 약간 다른 점은 그거예요. 서동희 쌤은 이제 그거를 구분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옛날에 쓴 논문이어서 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서동희 쌤이 원래는 이제, 자유주의자였거든요. 선생님. 얼마 전에 프로시안 인터뷰한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자유주의 뭐 해가지고 욕을 받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도 저거든요. 저도 이제 욕을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선생님 저를 싫어하죠.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저는 그때 이제 막스주의, 아주 이제 그, 막스주의 쪽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문화연구를 그때 막, 저도 이제 문화연구에 대한, 문화연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문화연구라는 것은 좌파적인 문화연구였지, 강내희 선생님 쪽, 이쪽의 문화연구였지, 그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현실문화연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몇몇, 대체로 이제, 신좌파적 문화연구를 하는 사람도 싫어했어요. 현실문화연구 자체를, 연구의 자체를. 근데, 그 책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놀란 건 선영 선생님이 이제 막스주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포지션 인터뷰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적 전향 같은 걸 한 거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거기서 주체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개발적 주체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주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써졌을 때를 생각한다면, 5년 전에 써진 거니까, 한 5년 전에 썼던 그 때를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전이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지금 근데 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자유개발적 주체 위에 주체가 있느냐는 거야. 혁명적 주체라는 것이 나오시니까 그건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자기가 주체에게 대신에 쓴 건데 선생님은 그러면 아예 그런 것이 나오고 근데 진술하고 있는 그 투가 자기개발적 주체 위에 주체를 계속 상정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그 서문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어쨌든 자기개발적 주체의 탄생을 굉장히 개탄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계속. 제 말은 이렇게 그 정서가 다시 지금 쓴다면 그렇게 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저도 물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두 개가 이렇게 구분, 왜냐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노동운동도 있었고요. 몇 가지가 이렇게 프레젠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쌍용사 사태가 저는 보여준 거는 그런 거라 보고요. 보고 제가 현대 작년에 내려갔을 때도 현대를 보고 이랜드를 봤을 때, 이랜드 투쟁을 봤을 때, 그 김미래 감독의 외박이라는 영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영화에 보시면은 도대체 자기 개발적 주체 위에 다른 주체가 어디 있느냐 생각이 들어. 심지어 이런 데 투자하는 그 비정규 노동자들도 다 그런 주체들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주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주체들이 순식간에 또 갑자기 팍 투자하는 주체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주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개발적 주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주체가 너무 비관적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넘어있던 것, 푸코가 말하고자 했던 건 나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푸코는 물론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진술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옛날 이야기, 옛날에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에 와서는 다시 좀 재구성을 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여튼 그 책, 저는 그, 전 선생님 책이 되나 이제 일찍 좀 나왔더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책은 훌륭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특히 후반부가 훌륭해요. 후반부에 그쪽, 재개발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루던, 제가 이제 디자인 멜랑콜리아를 제가 추천 목록에 적어놨는데, 그걸 그 책으로 바꿔야 돼.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디자인 멜랑콜리아도 읽어야 되겠지만, 자유의지, 자유개발의 의지라는 그 책을 나중에 실적이 입등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맨 안 되는 문화입평가 중에 또 한 분이에요. 서동진 쌤이. 부정할 수가 없고요. 문화입평가가 많은 것 같지만 의식적으로 문화입평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죠. 여러분들 공부는 이거는 뭐 공부보다는 제가 더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문화입평은 제가 볼 땐 관찰의 힘이고 문화연구는 이제 공부력이겠죠. 공부력.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죠.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자기개발적 주체끼리 안에서 승자가 있을 수 있고 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쓸 때 주체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푸코도 그렇게 썼는데 주체라는 게 자기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푸코는 그걸 자기 개념으로 봐요. 주체를. 자기 개념을 보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주체는 아까 제가 좀 낙강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약간 다른 주체를 상정했던 이 주체는 구조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자기개발적 주체가 안 되고 싶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황, 망치라고 말하자면 일단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그 공백이 출현할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자기개발적 주체로 충족되지 않았던 공백들이 있어요. 그게 빡 출현할 때 새로운 주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적 주체들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자기개발적 주체가 어떤 주체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주체의 한 단계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자본주의의 결국 혁신이라는 건 자본주의 내에서 나오지 자본주의 외부에서 나오는 건 실패했잖아요, 사실. 그죠? 현실사회주의 붕괴라는 건 우리가 북한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의 대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안인가? 물론 제가 이제 그 지적이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 손해다. 자본, 현실사회주의라는 것도 손해였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저기 거기서 라디오가 말하듯이 공산주의 몰락 자체는 굉장히 기묘한 사건이라고 봐요. 몰락해서는 안 되는 게 몰락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사실 수수께끼예요, 아직까지.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보통 바디오 부르는데 저는 역사의 수수께끼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명해야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지적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모든 게 너무 필연적이야.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뭔가의 그 스파크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체에 대한 해명 속에 있고, 그것이 또 문화 형식 속에,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작용 속에 저는 있다고 봐요. 하여튼 뭐 그런 질문들은 차차 오늘 뭐 다 뽕을 뽑을 게 아니기 때문에 차차 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마치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실 분도 있으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